자러 간답니다. 거기 햇볕인데? 괜찮아요? 저는 일광욕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비타민 D. 아. 들어오시네. 1로. 오. 그럼 시작이군요. 네. 여기 뷰가 좋습니다. 겨뷰. 저희 아빠가 직접 말린 꽃차예요. 어, 꽃차! 어,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주 꿀맛입니다. 아, 여기 아주 뷰가 좋아요. 여기요? 좋죠. 그런데 여기가 고향이세요? 아니요, 저 서울이 고향이에요. 어? 그럼 언제 오셨어요, 여기? 근데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뷰가 좋아갖고? 네. 그럼 여기서 뭐예요? 어, 유튜브예요? 어, 이거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만, 이거. 어, 무슨 채널이에요? 그냥 사는 거 찍어요. 무슨 채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PD 있어요, PD. PD요? 네. 어디 PD요? MBC 문화방송. MBC에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저 지금 여전히 MBC 소속이에요. MBC 뭔데, 여기서? 아, 그럼 여기서 MBC 같이 일을 하시는 거구나, 여기서. 네, 맞아요. 일하고 사는 중? 오, 그럼 어때요? 즐거워요? 빡센데 빡센단 말 써도 되나요, 여기? 아, 당연하죠. 아, 네. 빡센데 즐거워요. 빡길. 네, 빡센. 네. 어, 뭐가 즐겁습니까? 똑같이 야근을 해도 풍경이 좋으니까 좀 평화로운 느낌? 아, 그리고, 평화. 네. 그러니까 약간 피디들 중에는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유일하게 피디 중에 재택근무하는 중? 오. 그럼 뭐야, 가만히 있어봐. 너무 당황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퀸이 대놓고 물어봐도 돼요? 네. 좋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채널에서 네. 구독자 1만 명 달성하면은 하기로 하셨던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죠? 퀸이. 그럼 제가 퀸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채널 팬클럽 분들 대신해서 제가 먼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은! 오늘은? 왜 오늘은입니까? 오늘을 사는 어른들 해서 오늘은. 아, 오늘을 사는 어른들. 그럼 내일은? 어제는?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유시고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 이곳 왜 하필 김제입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아, 딱 이 집이 마음에 드셨군요. 사실은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싶었을 때 이 집을 사면 회사를 안 때려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왜요? 무언가 이제 충동 구매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예. 그것과 동시에 조금 잔머리를 굴려서 여기서 제가 뭔가 찍으면 회사를 안 때려치고도 이 집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좀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되게 이쁘게 꾸미셨잖아요. 네. 그리고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꾸미는 게 얼마나 돈이 듭니까? 아, 지금 돈이 들고 있어서 네. 에, 집값이 이게 4,500만 원인데 어, 네. 그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럼 집값보다 꾸미는 비용이 더 비싸신 겁니까? 네,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와, 비싸구나 이거. 그러면 부담 가지지 않으셨어요? 어, 그래서 전셋집을 뺐어요, 중간에. 원래 살던 집을 빼버렸어요? 네, 서울에 전셋집이 있었는데 그걸 빼... 그럼 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냥 여기서... 그럼 여기서 언제까지 사실 예정입니까? 오늘은 연재를 언제까지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선은 회사랑은 연말까지는 가보기로 했고 네. 그 이후에도 저는 이 집에서 뭐 주말 주택을 하든 어떻게든 좀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다고 했잖아요. 두 달 동안이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 솔직히 힐링하고 쉬러 왔거든요, 처음에. 네. 근데 노동이 상당히 많다, 지금. 어떠셨어요? 그냥 밤새 편집하고 마늘 심고 그래요. 그럼 뭐 다른 거 심으실 계획 있으십니까? 어, 저 뒤에 루꼴라도 있고. 루꼴라가 뭐요? 그 피자 위에 풀떼기. 아, 피자 위에 풀떼기. 그런 거. 좋습니다. 네, 그런 거 많이 심어서 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리틀 포레스트 이런 거. 리틀 포레스트. 그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어, 정말 재밌겠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걸 하실 계획 있습니까? 어, 올해는 우선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좀 적응이 되면 네. 어, 좀 다른 것들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또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팬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네. 이게 1만에 원래 Q&A를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벌써 더 늘어나 버렸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너무 감사한데 사실 약간 얼떨떨해서 팽수도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빵 떴을 때? 어, 저도 엄청 갑자기 빵 많아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20만 앞두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좀 회사나 저나 버퍼링 좀 걸린 상태? 어, 왜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잘 될 줄 몰랐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조용히 했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는 채널이 있는데 잘 돼가지고 감사합니다.